참, 개 같은 새끼. 너 같은 걸 은인이라고 생각했다. 왜 그런 말이 있잖아. 모든 은인은 원수가 된다. 왜? 시컷 약 빨고 이기면서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나? 자네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겠지. 이제는 남이 아니까 양심이니 어쩌니 그딴 쓸데없는 것들이 힘들게 하는 거고, 그치? 그냥 눈 딱 감고 받아들여. 11년 전에도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내 제안 결국에는 받아들였잖아. 착각하지 마, 이 새끼야. 네 제안 받아들인 적 없어. 알았어, 알았어. 이제 지난 것들은 다 묻어두자고. 자, 이제는 자네가 이기면 돼. 이기려고 하는 건 승부조작이 아니잖아. 게다가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. 아휴, 쓰레기 같은 새끼. 그래,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자. 지금까지 잘했잖아. 그리고 자네 지켜야 하는 가족도 있는 사람이고.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그 더러운 입에다 내 가족 담으면 너 죽어.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? 나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볼까? 협박. 시합 나가. 나가서 이 세상에서 오직 자네한테만 쓸 수 있다는 그 잘난 약 처먹고 이미 너 그 새끼를 작살내고 와. 안 그랬다가는 위약금 10배는 물론이고 자네가 약물 복용으로 여기까지 온 사실을 자네 가족들한테 다 말해줄게. 그냥 죽어, 이 새끼야. 영웅인 줄만 알았다면 우리 아빠가 약쟁이에다가 상대 선수 식물인간 만들어서 딴 가정, 가정 파탄 일으킨 그런 사람이라면. 아, 자네 가족들이 알면 그거 엄청난 충격이겠는데. 11년 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.